오늘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그러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웃음은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크게 웃으면 엔돌핀을 비롯한 21가지의 기쁨의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죠. 그래서 크게 웃으면 말이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약 650여 개의 근육 가운데 231개의 근육이 운동을 한답니다. 안면에 약 60개, 80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 15개의 근육이 크게 웃을 때마다 운동을 해가지고 에어로빅 5분 정도 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크게 웃는 일을 15초 이상 하시면요, 여러분의 평균 수명이 이틀 이상 늘어난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숨이 아까우면 크게 웃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있어요. 웃음은 해로운 감정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방탄조끼와 같다. 우리가 크게 웃으면요, 해로운 질병이 나한테 찾아오는 것을 막아주는 방탄조끼를 입은 효과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손꼽히는 추남이었어요. 그러나 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분은 유머 감각이 아주 탁월했던 분이었죠. 어느 날 의회에 나갔는데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인격 모독적인 얘기를 했어요. 에브람 링컨,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 인격자입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미동도 하지 않고, 제가 만약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국회에 나오는 이런 신성한 시간에 제가 왜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자정이 폭소를 터뜨리면서 그 의원의 얘기는 그냥 가라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실 링컨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죠. 그가 우울증을 이겼던 방법은 세 가지라고 그래요. 기도, 성경 읽기, 세 번째로는 끊임없이 유머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자기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즐거움,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십시다. 다시 기뻐하십시오. 네, 다시 기뻐하십시오. 우리 Rejoice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7R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일곱 번째 마지막 시리즈의 말씀, 다시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면 다시 한번 일곱 편의 강론으로 구성된 7IM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IM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모두 일곱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영어의 신학책을 보면 7I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기하면 여러분이 힘들까 봐 예수님의 자소서 일곱 가지라는 시리즈로 찾아뵐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소서, 예수님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로 끝나는 7R 시리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어로 읽으면 여러분은 한글로 크게 읽어주십시오. 리셋! 여러분 이거 세게 한 겁니까? 제대로 한 겁니까? 다시 한번 리셋! 감사합니다. 다시 세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죠. 베드로가 완전히 자기 위치를 떠났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기도 사랑을 고백할 때 다시 자기의 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리셋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리스타트! 어이, 잘하고 계십니다. 마가가 실패했던 선교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마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불렀고 바울이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나중에 말했던 것처럼 그는 변화된 새로운 출발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파이어! 모세는 나이 80이 되면서 젊었을 때의 열정이 다 사라졌지만
타는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다시 사명의 불을 붙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불 붙이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었죠. 네 번째, 리바이브. 예,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하여 더 이상 살 수 없는 완전히 말라버린 그 뼈다귀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침체되어 있어도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면 우리 인생도 다시 살아나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리스폰드.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적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름에 반응하자.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 후원자가 이번에 모집이 되었습니다. 2130여 명. 할렐루야. 아, 진짜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저는 감동 엄청 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도 우리가 1600명, 1700명이었는데 2100명이 넘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반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회원 2130여 명 시대, 이것은 리스폰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지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후원하든지 To go or send라는 이 부름 앞에 반응했던 멋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이 말씀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잘하셨습니다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여섯 번째, repeat. 예, 이제 여섯 번째 하니까 여러분 기운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반복하십시오. repeat. 예,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는 말이 트레인, 훈련하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신앙의 삶은 어느 한순간 제자 훈련을 마치고 사역 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죽는 날까지 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 기도의 삶, 그리고 성경 읽는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 전도하는 삶의 훈련을 죽는 날까지 계속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일곱 번째입니다. Rejoice! 아멘!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기쁨을 잃어버린 사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옛날보다 분명히 먹고 사는 것은 좋아졌는데, 타고 다니는 차량도 좋아졌는데, 살고 있는 집도 좋아졌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깊은 우울이 있죠. 그리고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째, 기쁨이란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가? 둘째, 기쁨이란 과연 명령한다고 생기는 것인가? 명령할 수 있는 것인가? 셋째, 기쁨이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이란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기쁨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까요?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함께 빌립보 3장 1절을 읽어주시고요. 시작! 네,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수고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기뻐할 때 인생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뻐할 때 인생은 안전하다. 왜냐하면요,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슬픔이 찾아와요. 슬픔과 우울의 감정이 나를 공격해버리고 나를 무너뜨려버리면 내 인생이 와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뭐를 상하게 한다고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마음속에 근심이 밀려오는데요, 이 근심이 나를 상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마음이 상하는 데서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유능한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잘생겼어요. 키도 훤칠합니다. 남자 청년들 같으면 근육질로 몸을 담금질한 자기 단련도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인기의 정상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인기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그들은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진짜 즐거움, 진짜 기쁨이 없으니까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이 맞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뼈는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 마음의 아픔이 밀려오고 여기에서 마음이 무너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뼈가 마르는 것처럼 온몸이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전망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보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위로받고 격려받고 마음의 기쁨이 되찾아오면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하여 보약을 먹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보약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기쁨은요, 환난에서 나를 건지고 승리케 해줍니다. 마음을 지켜줄 뿐 아니라 몸의 건강을 지켜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환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고린도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이 환난의 많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환난에 침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고난 가운데도 기쁨을, 압도하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여러 번 경험하죠. 지금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 앉아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서 이것을 빌립보서라는 서신, 편지 형태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이라는 환경이 그를 침몰시킨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도 너희들이 기뻐하라, 나도 기쁘다,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서신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 옛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했던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문자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그가 경험했던 기쁨이었습니다. 그 옛날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유럽의 첫 땅인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서 루디아와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여인이 흉악한 귀신의 포로가 되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귀신을 쫓아주었더니 이 귀신이 쫓겨나간 점치는 여정의 주인이 분노하여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매맞고 그리고 옷이 다 찢겨져서 몸이 엉망이 되어서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영적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이런 누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신라는 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했다고. 인생의 밤에 그들은 기도했다고. 시련의 밤에 기도했다고.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도했다고.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입을 열어 찬송하게 되었다고.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는 환난과 시련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저렇게도 억울하고 저렇게도 억울한데 오히려 기도하며 찬송하다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내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죠. 여러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이 서신서를 받아들 때 이것이 단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이것은 바울의 삶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맞아, 지금 로마 감옥에서 뿐만 아니라 옛날에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했었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 간수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셨지. 그들은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환경이 좋아서 하는 기쁨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몸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발은 착구에 채워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Rejoice. 헬라말로 카이레테.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말의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말과 어근이 같은 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예. 카리스, 카라. 어근이 똑같아요. 카르. 기쁨은 언제 오냐면 은혜 받을 때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산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아서 마음의 기쁨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물밑들 밀려오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에 그게 있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는 찬양에 오면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기도하는 마음으로도 함께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기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찬양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물밀듯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이란 명령할 수 있는 것인가? 국어사전에 보면 에센스 국어사전 392쪽에 기쁨이란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감정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감정적인 기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기뻐하라, 헬라말로 카이로테, 기뻐하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명령한다는 얘기는 의지를 발동시키라는 거죠.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뛰어넘는 너의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빌립보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감성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기쁨이에요. 환경과 기분은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하느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명령인 것처럼 기뻐하라도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오늘 본문의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기독교 박해받던 시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어렵게 살았습니다. 바울도 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쓰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다시 오실 때 이 몸을 부활시키실 하나님,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은 어려워도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어떻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다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좁은 시골길 걸어가 봤죠? 얼마나 짜증이 많이 납니까? 그리고 풀뿌리에 채이기도 하고 넘어질 뻔도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이 기쁨, 넘치는 기쁨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렇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쁨이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자, 이 세 번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님 밖에서는 이런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김혜보 박사님은 소선지서 강의에서 이 부분을 신약의 교회 시대에 이루어질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여기 너라는 말이 다섯 번 나와요. 이 너 처음부터 끝까지 다섯 번 나오는데 이 너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성규의 하나님 여호와가 성규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성규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성규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성규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규밖에 안 들려요. 여러분 다 어디 갔어요?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씩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시작! 아멘. 이제 여러분의 아들, 딸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주세요. 아들, 딸 이름 넣어가지고. 자, 미혼의 청년들은 예 부모님의 이름을 넣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시작. 주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의 가운데 계시니 주의는 그는 베푸시니라. 그가 주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주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그분 안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큰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슬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슬픔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돈보다 기쁨에 미쳐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노아 와인버그라는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은 기쁨에 대해서 다섯 가지 레벨이 있다고 말해요. 맨 밑바닥 레벨이 뭐냐면 육체적 기쁨이에요. 먹고 입고 즐기고 그리고 돈 버는 거, 이것은 맨 마지막 레벨, 다섯 번째 레벨, 피프스 레벨이라고 말해요. 그 위에 바로 있다는 게 네 번째 레벨이 뭐냐면은 사랑과 인간관계의 기쁨이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높은 건 줄 알았는데 네 번째예요. 세 번째로는요 신념을 지킬 때 오는 기쁨, 이게 세 번째 third 레벨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삶을 창조하는 기쁨, 이것이 second 레벨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책의 백쪽에 보면요, 미국의 UCLA의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밥 사이먼이라는 의사예요. 이분이 아프간의 상황을 들으니까 총상을 입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파키스탄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응급조치만 해도 살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조치요원을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몸에서 총알을 뽑고 부목을 대가지고 이 부러진 뼈를, 이 골절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치료법을 가르쳐요. 세상에 이 응급조치요원을 훈련시킴으로 이 사이먼이라는 의사는 한 해에 5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난민촌에 있는 레퓨지 캠프에 있는 아프간 난민 5만 명씩을 살려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삶을 창조하는 기쁨, 두 번째 레벨이라고 해요. 세컨 레벨. 최고 높은 퍼스트 레벨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감사랍니다. 감사. 어떤 감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와 아이들, 부모님,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나를 나대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최고의 경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 감사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포도주의 기쁨은 다섯 번째 레벨이에요. 최고의 레벨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내 주변의 사람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쁨은 말이죠, 관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관용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너그럽게 사람을 대하는 걸 말하죠. 정말 기쁜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은 기쁨이 빨리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의 문맥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4절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자매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기쁨은요, 관용할 때 연장되고 확산되고 유지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집사람은 부부싸움 할 때마다 얼마나 히스토리컬한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친구야, 영어를 제대로 써야지. 히스토리컬이 아니라 히스테리컬이야, 그것은. 아, 나도 영어 알아. 우리 아내는 히스테리컬한 게 아니라 히스토리컬해. 무슨 뜻이야? 우리 집사람은 한번 부부싸움 하면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다 끄집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히스테리컬한 게 아니라 히스토리컬한 거야. 네. 부인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모든 죄를 이제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가정의 기쁨이 오래갑니다. 자, 우리 남편들 따라합시다. 여보. 따라합시다. 남편들 따라합시다. 여보, 이제는 잊어줘. 네. 앞으로 잘할게. 네. 이 남자들이 이 방에 지금 한 3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옛날 것부터 다 끄집어내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끄집어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하나님이 관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도 나오는 거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디 가족들끼리 관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기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는 농사짓는 농부였습니다. 그의 논에는 항상 물이 풍성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 아주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하룻밤새 자기 논에 고여있던 물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알아봤더니 옆집의 농부가 물꼬를 터가지고 물을 훔쳐간 거였어요. 너무나 속상해서 아침에 따져가지고 다시 물을 회수를 받았어요. 이 일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하면서도 본인은 정당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내 눈에 물을 뺏어갔으니까 돌려받는 건 당연하지. 근데 희한하게도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큰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쭙게 되었어요. 주님, 제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저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나는 네가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바란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이웃사람에게 그런 사랑과 관용을 베풀라. 그는 깨달았어요. 물을 빼나갈 때마다 어김없이 물을 돌려받았던 것이 정당한 일이긴 했지만 위대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밤에 이웃집 사람이 물꿀을 트기 전에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꿀을 터서 이웃집 논에 물을 가득 채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희한하게 내 논바닥에는 물이 다 빠져나가고 옆집의 논에 물이 가득 찼는데도 희한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밀려오더래요. 여러분,
이게 관용 아닐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느껴야 될 기쁨 아닐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쁨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은 감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세 번째, 주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시는 기쁨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으며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 기쁨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주변의 사람과 관용의 관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기쁨이 지속될 것입니다.